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1월 4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배팅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가 끝났고, 자, 이제 1월 첫 주 토요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가 조금 아쉬운 것도 좀 있었지만 초반에 시원한 거 폭탄 배당으로 한 방으로 갖다 또 때려드린 것도 있었고요. 먼저 오늘 제주교차 1경주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4번, 9번, 9번, 4번 4배짜리 복성식, 쌍승식 9배짜리가 나왔고, 부산 2경주에는 뭐 대길이지만 한방 인정했죠. 10번마 린치핀의 2번마 난산무죠. 2.5배 한방으로 갖다 꽂아넣고, 자, 연타로 제주 1경주에 이어서 2경주, 자, 여기서 상한가를 넘어서 시원한 폭탄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가리가 4번마 찬란한 별이 팔리고, 8번마 선행후명이 팔리고, 4번, 8번이 인기 1, 2위, 대끼리, 준대끼리 갔는데,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멋지게 갖다 꽂았습니다. 자, 5번마 한백왕초죠. 자, 5번마 한백왕초에 또 하나짜리 7번마 백점여왕, 5번, 7번 한방으로 주력 한방 72.3배가 나왔어요. 복승식도 31배고요. 야, 이게 승부처로 가고 일반경주였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완전히 오늘 전국이 불바다가 되는 건데, 이게 모바일이 그래도 의외로 또 모바일 마이카드 경주를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조철한테 문자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배당 좋다, 잘 먹었다, 많이는 못 샀지만 뭐 1, 2만원, 2, 3만원씩 샀나 봅니다. 자, 제주 2경주에서 5번, 7번 72.3배, 자, 시원하게 그것도 완짱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 넣으면서 분위기 쫙 탔죠. 자, 거기에 부산 5경주에 제가 주중에 대가리 말씀드렸던 9번마 본마타, 9번마 본마타 대가리다. 거기에 5번마 천년의 희망, 7번마 멀티파워, 이런 마필들이었는데 1번마 티즈라인 9.1배짜리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왔고, 자, 바로 다음 부산 6경주를 제가 현장에서 승부처가 아니었는데, 자, 조철이 A급 승부로 조정을 올렸습니다. 자, A급 강도로 승부 한번 보자, 배팅 강도를 좀 올리자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A급 승부로 붙었죠. 인기 1위는 3번마 킹 돈버지만, 제가 요거는 문자 우리 회원님께도 이례적으로 쌍복을 붙여서 보내드렸죠. 그만큼 쌍승식 배당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린 그런 경주인데, 자, 9번, 3번 한방으로 5.5배 배당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철이 하도 왈왈 돼가지고. 거기에 3복승 2번마 월드 투데이까지 해서 8.4배, 자, 5.5배짜리 A급 승부로 승부 강도를 올려가지고 시원하게 한방 꽂아 먹었고, 바로 다음 제주 메인 승부였죠. 제주 메인 승부 1번마 수사대 놓고 쫙 빵꾸 났습니다. 일놓고 빨갱이들이 쫙 뚫렸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1번마 수사대가 불안한 인기 1이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놓고 메인으로 한방 때린다고 그랬는데, 자, 바로 그 마필이 3번마 군자삼락이었습니다. 군자삼락. 거기에 4번마 고질라, 3번, 4번. 자, 복승식 12.3배. 쌍승식은 뭐 한 26배가 나왔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갔고, 대끼리, 준대끼리를 싹 꺾어 들어갔죠. 제주 6경주. 1번, 6번이 대끼리 같은 것 같아요. 수사대 6번마 태왕별. 자, 우리는 3번마 군자삼락 메인 승부에 대가리 놓고, 3번, 4번 역시나 조철의 메인 A급 제주 승부,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또 갖다 먹었습니다. 야, 대가리 지진나는 게 후반부 메인에서 이 8경주 메인이 사람 뚜껑이 열렸습니다. 제가 어제 노리는 대가리짜리 하나 있다, 7번마 오아시스걸, 10번마 영성브라보, 두 놈이 다 꺾어질 수 있다 그랬죠. 역시나 두 놈이 다 꺾어졌습니다. 야, 우리의 조철 스타일 대가리 뭡니까? 4번마 국민 스타였습니다. 국민 스타 이성재. 야, 멋지게 노리고 멋지게 갖다 꽂아줬는데,
이놈의 뽀식이란 놈이 갖다 꽂으면서 일상착오로 밀어냈어요. 8번, 4번, 3번. 부산미소가 날라 들어왔죠. 자, 4번, 3번이 한 17배, 18배 나왔던 것 같은데, 메인승부터.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자, 아무튼, 제주고 부산이고, 특히 제주 같은 거는, 조철에 눈깔에 여지없이 걸립니다. 뭐, 공부한 대로 제주가 아무리 소스가 지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조철의 눈깔로 공부하는 게 정확하게 갖다 꽂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주 이경주 같은 거 요거, 승부처로만 가져갔으면, 야, 72.3배. 한 방으로, 완짱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자, 이런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죠? 주력으로 한 방 갖다 꽂는 게. 자, 아무튼, 자, 오늘 금요 경마가 조금 이렇게 아쉬운 것도 있었고, 시원한 것도 있었고, 자, 아무튼, 2020년 새해 첫 경마, 1호 경마를 그런대로 무난하게 좀 가져간 것 같아요. 자, 이제 토요일 경마, 금요일 날 이제 몸 풀었으니까, 토요일 경마에서, 아, 이거 토요일 경마가요, 제가 이거 승부처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경주가 편성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붙어보고 싶은 경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승부 경주를, 제가 과천 6개를 골랐는데, 사실은 7개, 8개를 골라놨다가 이거 2개를 빼느라고, 그게 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내일 토요 경마, 먹을거리가 좀 많은 그런 하루기 때문에, 자, 내일 토요 경마는, 오늘 금요 경마도 뭐 멋지게 한방 갖다 꽂았는데, 뭐, 복승식 30배, 쌍승식 70배 한방이면, 일반 경주라도 이거는 상황이 나는 거죠.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도 준비가 잘 돼 있고 노리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한 두세 마리만 갖다 꽂아줘도 자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신감 갖고 자 조철 스타일대로 깔끔하게 소신 있게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들어가기에 앞서서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도 구독 신청 안 해주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요거 실전 배팅 예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알람 꼭 설정 부탁드리면서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자 이거 조철이 좀 신중하게 골랐는데 그래도 한두 개가 이게 원래 더 붙고 싶은 그런 하루였는데 여섯 개로 그냥 줄였습니다. 제주 두 개. 자, 오늘은요, 이거 1경주부터 한 방. 짭짤한 배당. 딱 걸린 놈이 있어서 1경주부터 한 방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서두르셔갖고 나오셔야 되겠어요. 초반에 1경주, 3경주가 승부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나와주셔야 되겠고, 1, 3 초반에 붙고, 중후반부 7경주, 8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11경주입니다. 자, 1, 3, 7, 8, 10, 11. 거기에 제주교차는 5경주와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7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나머지 경주도 진짜로 먹을 게 많아요. 오늘 이거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뭐 조철이 꿀꿀하게 바람 잡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느낌이 좋은 그런 토요 경마이기 때문에, 자, 내일 토요 경마도, 뭐 아주 큰 배당보다는 한 방 한 방 좋은 예상이 아마 날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들 하셔도 좋겠고 자 특히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이 1경주 시작하기 전에 문자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오늘도 또 초반 1경주 못 받으신 분들도 꽤 몇 분 계셨습니다. 한 10대뿐인가 못 받으셨는데 나중에 2경주에 받고 조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는 조철의 이 문자 회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입금시키는 시간이 항상 만약에 내일 토요일이면 10시 45분 발주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10시 한 20분 전까지는 문자 전송 세팅이 다 끝나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적어도 한 9시 반 전에는 여러분들이 좀 입금을 시켜주셔야 우리 운영자가 이게 입력하는데 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자, 이 항상 이런 유튜브 조철스타일 예상 방송이 끝나면 저녁 때, 뭐 새벽에, 아침 일찍,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하루 전에도 그렇고, 좀 일찍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수들러 달라고 다시 한번 좀 부탁 말씀드리고, 자, 입금하신 다음에 꼭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입금 좀 현금 문자 입금 좀 빨리 시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경주 1, 3, 7, 8, 10, 11, 제주 5경주, 6경주, 메인 승부 7, 8, 10, 제주 6, 시원시원하게 한번 갈 테니까, 자, 기대들 해주시고, 자,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뭐 경마장 뚜껑 열리자마자 1경주부터 한번 붙어야 되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연령 오픈입니다. 자, 4번만 다행이다죠. 자, 말 그대로 1경주부터 우리가 한구라 할 수 있게 다행스럽게 대가리 마필로 팔리고 있는데, 자, 4번마 다행이다. 9천만원짜리 마필이죠. 그다지 뭐 9천만원 말값하기는 틀린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너무 약한 상대를 만나가지고, 자, 4번마 다행이다 딱 걸린 대가리 편성이고, 인정하면 되겠고요. 출주 공백이 좀 있는데, 뭐 휴식 차원에서 그랬고 훈련 똑바로 잘 해놨기 때문에 아무 하자 없다. 직전 경주 외곽에서 경합하면서도 그 정도면, 자, 대가리 왔다. 4번마 다행이다. 자, 이 놈을 대가리 놓고 한방 딱 걸린 놈. 자, 2번마 안양호랑이부터 3번마 바벨, 6번마 두둥이, 7번 왕인행차, 8번 스프링컴, 12번 마이엠버. 자, 요 정도 마필들인데 2번마 안양호랑이도 데뷔전에서 최원준이 태워놓고 간만 본 마필입니다. 자, 3번마 바벨이라는 마필이 출발은 괜찮은데 데뷔전에서 후미권으로 밀려갖고 좀 버벅댔던 놈 안쪽으로 들어왔고, 신영철이가 기승을 한 6번마 두둥이라는 마필이 기습 선행 나가면 또 한구라 뗄 수 있는 마필이고, 안토니의 7번마 왕인행차 데뷔전 이동화가 감 좀 봐놓고, 자, 준비 잘해가지고 안토니오 태어났습니다. 8번마 스프링컴이라는 마필도 데뷔전에서 늦발하면서 한타 부족한 모습 보였는데, 자, 발주만 잘 나오면 가능하고, 12번마 마이엠버, 자, 직전 경주 나름 센 편성에서 안쪽에서 이빨 탔는데 초반에 발주 자체가 좀 밀렸어요. 초반에 약간 주춤하면서 나왔는데, 자, 이번 경주 외곽에서 선입전개 빨리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 자, 4번마 다행이다 놓고 제가 가능한 마필들의 단평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 중에서 아마 대끼리가 12번마 마이엠버가 갈 것 같아요. 박태종이. 자, 4번마 다행이다가 쏘고 12번 마이엠버가 붙고, 자, 요거 딱 한 군역 받쳐놓습니다. 자, 요거 한 군역만 받쳐놓고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제가 볼 때는요 다행이다가 선행으로 보이는데,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기습으로 선행 한번 까고 나갈 것도 같아요. 자, 얘는 따라가도 되는 걸음이기 때문에, 자, 1경주 이거 무조건 승부 한번 봐야 돼요. 1경주 승부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가지만 그래도 조철이 한구라 때려 먹어야 되겠기 때문에, 자, 1경주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이건 뭐 적중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12번 마이엠버 들어오면 취하 번전을 하는 거고,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찍어먹기 한방 갖다 꽂으면, 자, 1경주부터 한구라 때리기 때문에, 자, 1경주 찍어먹기 오늘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방 꽂을 테니까, 자,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시험 3세 마필들 접전이고, 자, 이거 역상승식으로 돌려갖고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육군 1300인데 뭐 너도나도 강대가리가 2번마 백산 썬더라는 마필이 완전 강대가리 팔리죠. 직전 경주에 강하게 밀고 선입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뭐 직전 대비 1km밖에 안 늘었고,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 빅투아르 안토니오, 뭐 안토니오나 빅투아르나, 자, 하지만 요번 경주 2번마 박산 썬더 올 별로 팔리는데, 조철이 눈깔에 요놈을 이길 놈이 보입니다. 1300 거리에서, 자, 2번마 백산 썬더가요 사실은 끝걸음이 그렇게 남아 돌아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었어요. 이빨 쥐어짠 걸음으로 제가 복귀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이번 마 백산썬더에 붙여가지고 한방 쉘이 조집니다. 역상승시까지 걸리는 거죠. 이번 마 백산썬더는 와봐야 후착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마필 가격도 괜찮고 기본 능력 분명히 앞서 있는 놈, 조철이 노리는 요 놈이 오면 대가리로 오는 겁니다.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로 놀고, 자, 이번 경주 2번 마 백산썬더를 놓고 때리면 뭐 안전한 무난한 그런 예상이 되겠지만, 조철은 요번에 갬블을 한번 걸고 싶다 이겁니다. 백산썬더 이기는 그림에 역상승시까지 한번 달러박스 더블로 때리고, 혹시나 2번 마 백산썬더가 부러지는 중배당까지 노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가 바로 3경주다. 자, 1경주 먹고 3경주 엎어가지고 시원하게 한구라 찍을 테니까, 자, 역상승식까지 한구라 때려 먹자고요. 자, 3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 메인 승부 7, 8, 10 3개죠. 자, 먼저 오늘 7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의 1700 별점 B형. 자, 이거 배당판이 아마 붕 떠 있을 겁니다. 배당판이 4번마 멋진 금성, 6번 흥행질주, 7번 천지애가, 8번 윈드스카이, 9번 선파이팅까지 다들 사연이 있던 놈이죠. 4번마 멋진 금성이 직전 경주에 외곽 게이트 만나가지고 시종일관 외곽 돌면서 아쉽게 덜미 잡혔죠. 코창과 목창과 김덕현이 다시 한번 칼 갈고 있을 거고, 자, 승분전 맞았지만 6번마 흥행길주가 직전 경주 이준철이가 무빙 떠가지고 여유롭게 추입하면서 대가리 까고 승분한 놈이고, 7번마 천재가 역시도 출발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날라들어왔던 마필, 부담 중량이 올라갔지만 7번마 천재가, 자, 요놈도 기록상 밀릴 게 없는 놈이고, 8번마 윈드스카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따라가는 전개로 상당히 호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의 배당이 나오지만 빠다가 또 김영곤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능성이 있겠고, 9번마 선파이팅도 직전 경주 대가리 까고 승군한 놈이고, 자, 이번 경주도 외곽에서 선취입으로 날라붙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배당 나오는 한 마리, 안쪽에 있는 1번마 놀부처나 11번 창성강자, 자, 이런 것도 취입으로 날라들어올 수 있는 아주 드글드글 입장 가능성이 많은 그런 혼전성 접전인데, 자, 이런 경주는 대가리만 하나 잘 넣으면 한구라 때리는 거죠. 대끼리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자, 자신 있는 조철의 대가리 한 마리가 딱 이놈은 대가리 왔다 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문제는 주력으로 한방 때려 먹는 겁니다. 주력으로 한번 꽂히면 상한가 가는 거고, 뭐 반주력으로 받치기가 들어와도,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한구라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 7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3 최대 승부처 행운의 럭키 7 7경주입니다 자, 외우기도 좋죠. 자, 내일 7경주 행운의 럭키 7 조철이 상한가 간다. 자, 메모들 해놓으시고 벤츠 한 대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자,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바로 연타로를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8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000m 별정 A형. 자, 3세 마필들 접전. 자, 7경주에 이어서 8경주도 달러박스 대가리가 하나 또 걸렸어요. 자, 요거 직직전 10월 26일날 우리한테 한구라 때려줬던 놈이죠. 한 10몇배짜리로. 거기에 직전 경주 이빠에 팔렸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약간 초반에 경합이 밀리면서 대가리 팔리고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던 놈이 9번마 DK 퍼밀입니다. 자, 요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요거 뒤에 달러박스 그려있죠. 자, 8경주에 아마 현장에서 이게 또 강대가리 팔릴 겁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칼 갈고 있고 직전에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다 이거죠. 준비 잘했고, 자, 외곽이지만 선행만 편하게 가면 한구라 때리겠는데, 자, 대신 이거 흙 맞으면 또 버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안쪽에 1번마 이스트반이라는 마필 있죠. 2여기가 탔는데 1번 9번이 이거는 비빌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1번마 이스트반도 부담 중량이 4kg가 늘었습니다. 1000m 단거리지만 9번마 DK펌이라고 갖다 비벼 조지는 순간 이거 둘 다 자빠라질 수가 있겠고, 또 한 마리
발주 빠른 말 있죠. 이연종이의 6번 마 DK 별지라는 마필. 네, 뭐 푸닥푸닥 거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경주 전개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다. 자, 그래서 나머지 마필 중에 훈련 잘해놓은 주폭 좋은 2번 마 손으로키가 발전소하고 나왔고, 네, 10번 마 옥룡 하만식이 외곽이지만 갈고 선행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자, 이 18주에서 1번 이스트만하고 11번 장산 몬스터하고 두 마리가 동반 출주인데, 두 마리 다 한진마본 승부해도 아무런 이상할 거 없죠. 4km 올라갔지만 멀로깃으로 바꿔 태워놓고 분명히 기본 잠재력 있는 놈입니다. 자, 요거 11번마 장산 몬스터까지. 자, 요 중에 9번마 DK 퍼미르를 쌍승시까지 때려잡을 한 놈. 요 놈이 상한가라 이겁니다. 자, 요 놈을 놓고 들어가는데, 예, 아마 현장에서 9번마 DK 퍼미르 인기 1위짜리. 자, 요거는 잘해야 방어 막건으로 아마 갈 겁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거기에 붙여서 한방 완장으로 또 갖는 꽂는 중배당짜리 한방이 우리 승부 막건이 될 건데, 예, 달러박스 대가리 아나짜리 하나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갈 테니까. 자, 8경주는 두 번째 승부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처라고 환구를 하시자고요. 자, 8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8경주하고 또 비스꾸리합니다. 오늘 승부처가 달러박스가 상당히 많은데. 자, 이거 10경주 역시도 4번마 컴플리트 캡틴입니다. 4번마 컴플리트 캡틴. 승분전이죠. 마이너스 2kg 선행 가는 조건. 6번마 이글라이 역시도 직전 경주 가는 대로 외곽 2선 타고 널널하게 대가리 치고 승군이고, 4번 6번 거기에 직전 경주 발주가 좋아지면서 1번 게이트에서 다비드가 최적 전개, 뭐 2착이긴 했지만 3착하고 상당히 거리차 벌리면서 들어왔죠. 최범연이로 바꿔놓고 발전습도 또 하고 나오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 배당낼 놈들이 이현종의 3번마 블루파이어, 문정균의 9번마 한일달빛도 직전 경주 출발이 막히면서 고로시당했던 놈이고, 최근 2연속 대가리 치면서 상승세 타고 있는 11번마 교령득수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놈이죠. 자, 어떤 놈이 대가리, 어떤 놈이 10경주 아마 현장에서도 대끼리 배당도 이것도 상당히 높을 겁니다. 조처의 노리는 한 마리에 허를 찌르는 한방 시원하게 달러박스 한방 들어갑니다. 자, 이거 10경주 메인 승부 조철의 달러박스도 하나 깔끔하게 뽑아놨으니까 달러박스에 붙여가지고 중배당 한방 멋지게 한방 상한가 낼 테니까. 자, 10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조철의 메인 승부 시원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리면, 한방 걸리면 상한가 가는 거죠. 자, 10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아따, 오늘 목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자, 이제 과천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800 별점 B형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힙니다. 자, 요거는 강대가리 하나 있죠. 최근 5연승 때리고 있는 9번마 허시대보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허시대보 놓고 주력으로 한방 한 10대 나오게 생겼는데요. 자, 일단 대끼리 팔리는 게 직전 경주 용건이가 최적 전개 끌고 들어온 2번마 우리 대끼리가 갑니다. 4km 부담 올라갔고 경주거리 늘었고. 자, 2번마 우리, 저는 이거 부러질 수도 있다고 보는 대끼리 막건인데. 자, 9번 허시 대보는 인정을 하는데 대끼리 팔리는 2번마 우리가 불안한 인기마다. 자, 요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요 뒤에 CG에다 붙여놨죠. 15배 정도 나오는 놈을 한방 기본 능력이 이놈이 분명히 앞서 있는데 2번마 우리, 자, 이런 놈이 대끼리로 갑니다. 찬스예요. 자, 짝대기 두 개 11경주 9번마 허시대 버놓고
15배짜리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갖다 꽂을 테니까. 자, 11경주 찍어먹기 승부. 9번마 허시대보는 대가리다. 대끼리 팔리는 2번마 우리 불안한 인기마필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 자, 제주는 후반부 두 개입니다. 5경주, 6경주. 자, 먼저 제주 5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610m 핸디캡. 레이팅 200점 이하. 자, 제대로 걸렸어요. 뭐, 제주 한라마 등급에서 센 편성이죠. 나름 센 놈들. 자, 7번마 두루에 두루. 예, 부담 중량이 뭐 상대 마필들보다 월등하게 높죠. 자, 그만큼 대가리라 이겁니다. 7번마 두루. 자, 여기서는 두루두루두루 놓고 때리는 대가리. 자, 문제는 나머지가 9번마 회룡포 빼고 다 팔립니다. 9번마 회룡포 빼고 다 팔리는데 조철 깔끔하게 딱 요거는 두 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요런 것도 조철의 찍어먹기 승부차 아닙니까?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꺾어내고, 자, 7번마 두루 쌍복 대가리 놓고 자신있게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으로 압축해서 때릴 테니까요. 자, 제주 5경주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7번마 두루 대가리 놓고, 자, 요번에 훈련 상태 좋게 올라온 놈, 게이트 잘 잡은 놈, 등짝 제대로 올라간 놈 딱 걸렸어요. 게이트라는 게 안쪽 게이트만 받아갖고 좋은 게 아닙니다. 흙 맞으면 버벅대는 놈들이 외곽으로 빠져나와도 분명히 그게 게이트가 유리해진 거죠. 그래서 7번마 두루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이번에 게이트도 잘 만났고 기승기수 잘 올라갔고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인데 주력 한 방으로 시원하게 갖다 꽂아 먹을 테니까 예측권 10장 제주 5경주 한라마 1등급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오늘 제주 상한가 또 한번 찍어야죠. 제주 6경주입니다. 6경주에 이거 제주 상한가. 5경주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라 그랬죠. 6경주 역시도 메인 승부 때리고 받치기 요거 딱 두 방입니다. 뭐 일부러 어려운 경주 승부처라고 찾아갈 이유가 없죠. 배당을 일부러 쫓아갈 이유가 없고, 배당이 나오는 건 배당 나오는 대로 승부를 보는 거고. 자, 요런 거 찍어먹기 압축 확실한 대가리 한 마리에 불안한 인기만 꺾고 들어가는 이런 승부처도 분명히 메인 승부의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자, 5번마 초시대입니다. 초시대 최근 5연속 대가리 때리고 있죠. 브리더스컵 우승도 했고, 자, 이 마필은 앞에도 가고 따라고 하고 선취입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네,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자, 2등급이지만 여기까지도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3세 거세만데 5번마 초시대 좀 더 클 잠재력도 분명히 남아있다. 자, 제주 6경주 메인에 대가리 초시대 5번마 초시대 놓고 흥구라 찍어 먹는 건데, 자, 요것도 딱 때리고 받치기 지금 두 방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에, 지금 3번마 9억불이 박정광이가 최근 좋은 모습으로 타고 있죠. 이게 대길이 갈 것 같아요. 에, 5번 3번. 그래서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데, 자, 3번마 9억불은 받쳐놓든지 꺾든지 하고 갑니다. 불안한 대길이라 이거죠. 3.5kg 부담도 부럽고. 자, 이번에 노리는 마필이 제가 볼 때 외곽에서 가마치기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는데, 자, 그 후보군에 세 마리죠. 7번마 화니타임, 8번마 광아에게, 9번마 흑폭풍. 자, 요 중에 한 마리 제가 세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마 9억불을 받쳐놓고 안쪽에 1번마 불멸의 태양, 뭐 2번마 판치, 6번마 돈마주나 전부 가능성이 있지만, 자, 7번 화니타임, 8번 광아, 9번 흑폭풍 요 중에 한 마리, 자, 현장에서 이상이 없으면 제대로 황군역 갖다 쑤셔가지고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 방 또 때릴 테니까. 자, 제주 상한가입니다. 제주 6경주 5번마 초시대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자,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벤츠한대 조철 스타일러 또 멋지게 한번 꽂아 놓을 테니까. 자, 제주 6경주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 6경주까지 1월 4일 토요경마, 1월 4일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자, 여보, 여러분들께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처를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1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어요. 1경주, 3경주 먹고 들어갑니다. 1경주, 3경주 그 다음에 7경주, 8경주, 10경주 메인 때리고, 자, 마지막 11경주 이까심 하고요. 제주교차는 5경주와 6경주 그 중에 6경주 메인 승부 들어가고, 과천은 7경주, 8경주, 10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좀 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먹을 경주가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초반 1경주, 3경주가 조천의 눈깔에 딱 걸린 승부처이기 때문에 좀 뭐 어차피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서둘러갖고 마장에 좀 나오시면 좋겠고, 특히나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입금을 좀 빨리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고, 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시켜서 그냥 일찍 주무시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자가 새벽까지도 다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현금 문자 신청, 다른 분들은 괜찮아요. ARS나 1877 뭐 이런 걸로 문자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현금 계좌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일찍 입금 좀 시켜달라 그냥 말씀드리면서, 자, 1월 4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멋진 마번으로 한번 찾아갈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요 영상 끝나기 전에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엄지척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함께 해주시면서, 자, 1월 4일 토요경마 유튜브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토요경마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